사드 여파로 중국 시장에서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포스트 중국 시장을 찾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K-뷰티의 인기가 높아진 베트남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등 다른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면서 제2의 K-뷰티 인기를 재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혜수 기자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설화수를 내놓으며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선 아모레퍼시픽. 하지만 지난 3분기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했습니다. 올 3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3.1% 증가하는 데 그쳤고 영업이익은 36%나 감소했습니다. 국내는 물론 중국 사드의 여파로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겁니다. 경쟁사인 LG생활건강은 그나마 선전했다는 평가지만 중국 의존도가 큰 다른 기업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포스트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높아진 베트남은 국내 기업들이 포스트 중국으로 꼽는 가장 유망한 시장입니다. LG생활건강은 이미 지난 1997년 베트남 국영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국내 화장품 기업 중에선 최초로 베트남에 진출했습니다. LG생활건강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푸아숨 등 고급 화장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럭셔리 마케팅을 전개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현지 고객의 특성에 맞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브랜드 컨셉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해 브랜드를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역시 2010년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고 설화수와 라네즈, 이니스프리 단독 매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태국 등 다른 아시아 지역의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엔 오는 2022년 프랑스와 상해에 이어 세 번째로 해외 생산기지가 만들어집니다.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아시아에서 K-뷰티의 인기를 재현하기 위한 업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수입니다.